제9장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커플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은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오늘 본문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드린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8장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그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위임식 후에 이제 아론은 정식으로 제사장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인데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아론은요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아론은 지난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금송아지를 만들었었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셨었는데 이제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들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론이 했던 변명도 참 궁색했었습니다. 백성들이 가져온
금고리를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라고 변명을 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 수가 3,000명 정도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었습니다. 아주 큰 사건이었죠. 아론은 이 사건에 아주 깊이 연관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아론이 어떻게 고개를 들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더구나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요, 아론이 첫 번째 드리는 그 짐승이 제물이요 송아지입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로 하나님께 범죄를 했는데 이제 첫 번째 제물로 송아지를 죽이는 것이죠. 송아지 얘기만 들어도 참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을 것 같은데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죽어가는 그 송아지를 보면서 아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겠습니까? 또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셔서 이런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또한 감사했겠습니까? 오늘 이 제사를 통해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바로 아론이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를 말이죠. 아론이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정말 아무 감동 없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과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신약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자신 있게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자신도 예수님처럼 될까봐 예수님을 부인하죠.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런 베드로가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오시죠. 그리고 다른 것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시고 단 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죠.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내보내시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처음부터 흠이 없고 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품어주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속임과 겉모술수에 능했던 야곱, 또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던 다윗, 또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이죠.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흠이 많고 또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며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다, 나의 죄를 감당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연약함 또 부족함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은 저의 이런 부족함과 연약함을 저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채우고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론,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신 그 아론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연약함에서만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령 열정을 떠하셔서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부교역자들과 장로님들,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남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멕시코의 라준영 방주일 선교사님, 또 사랑의 집짓기 사역을 위해 아르헨티나의 김우진 박경희 선교사님, 아르헨티나의 강기한 이희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